노량진 일동팀에서는 어르신들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하고자 장수사진 촬영, 흑석사진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단체 살리는 손과 주노에어 흑석역점 더 컴퍼니가 함께하였으며 사진 촬영, 메이크업, 헤어세팅의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눔에 동참하였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앨범을 통해 나눠드릴 예정이며 앞으로도 노후를 복지관과 함께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양재단 연계로 코리아 레거시 커뮤니티 청년단체에서 정갈하게 준비한 도시락을 전달받았으며 8월 24일 정성 가득한 도시락을 전달하고자 댁에 직접 방문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도시락이 따뜻하고 맛있다며 든든한 한 끼 덕분에 마음까지도 든든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성 가득한 도시락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리아 레거시 커뮤니티 청년단체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8월 19일과 26일 노량진 일동팀에서는 지역 내 관심 이웃이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크레이션과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며 나 자신과 옆자리 이웃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관심 이웃은 오늘 하루가 즐겁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라며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것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흑석복지관에서는 앞으로도 관심 이웃 간 소중한 인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흑석동팀에서는 더하고 프로젝트 사회기 취미생활 활동으로 보드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 팀을 나누어 오목, 알까기 대결과 꼬치의 달인 게임을 하며 처음 접해보는 보드게임의 활동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활동도 어르신들이 좋아할 흥미진진한 게임을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8월 7일 수요일과 8일 목요일 양일간 마을성장팀에서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참여 아동들의 힐링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래프팅 활동으로 즐거움을 더하고 직접 저녁 식사를 만들며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장점을 적어보며 서로를 칭찬하고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을성장팀에선 악동뮤지션 친구들의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해 비전 팝아트, 수제 도장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아동들은 스스로의 얼굴을 개성있게 표현하고 장래희망과 비전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본인의 이름을 직접 각인하고 단 하나 뿐인 도장을 완성하며 뜻깊은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동뮤지션 참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1일, 23일 마을성장팀에서는 흑석청춘대학 참여자 대상으로 신규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여름방학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맞춤형 요가로 진행된 의자 근력 요가와 사교 댄스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기존의 청춘대학을 이용하시지 않던 어르신들도 함께 모여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흑석청춘대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월 여름방학 기간을 맞이하여 지역 내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댄스, 기내식 요리 수업 두 가지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들에게 인기 있는 K-POP 댄스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고 기내식을 직접 만들어보며 알찬 여름방학을 함께했습니다. 아동들의 여름방학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길 바라며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에 만나요. 흑석동팀에서는 8월 26일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일자리 소양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된 영상으로 교육 진행했으며 노인인권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에 대한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에게 보탬이 되는 교육과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흑석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